네, 이번에는 관계부사 역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이에요. 자, 혹시나에서 관계부사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관계부사 영어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When, where, how, why. 자,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형용사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보세요. When, where, why입니다. How는 형용사절에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the way how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설명하면 이 관계부사는 뒤에 형용사절 나오겠지만 이때는 형용사절인데요. 이때 앞에 있는 명사가 일반적인 명사, 일반적인 시간, 뭐 the day, 뭐 the time 이런 식으로 또 일반적인 장소, the place가 되겠죠. 뭐 why는 reason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명사가 선행사로 있을 때는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형용사절이 아니라 뭐가 돼요? 명사절이 돼요. 그게 이거예요. I know the day 아니면 the time 뭐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 뭘 알아요? When he will come. 그가 올 때를 안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뭐 할 때를 안다. I know where. 끊을게 여기서 끊죠. 접속사 앞에서. 그녀가 사는 장소. 뭐뭐 하는 장소를 안다. I know 안다. 방법이죠. He solved the problem. 문제를 푼 방법을 안다. I know why she is happy. 그녀가 행복한 이유를 안다. 자, 이렇게. 때, 시간이죠. 때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이런 게 오면 명사절이라는 건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의문부사도 똑같아요. When, where, how, why가 의문부사로도 쓰이죠. 근데 의문부사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명사절이에요. 종속절로 쓰이면. 물론 의문문으로 쓰이죠.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일 때는, 즉 종속절일 때 항상 명사절이에요. 이게 바로 간접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의문부사는 항상 명사절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의문부사로도 해석해도 된다. 왜? 관계부사가 명사절로 쓰였어요. 의문부사도 명사절로 쓰여요. 그럼 명사절일 때는 둘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매끄러운 걸로 여러분이 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즉, 그가 언제 올지를 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럼 다 의문부사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안다. 그죠? 왜 행복한지를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의문부사로 해석한 거예요. 의문부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는 언제? 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디? 또 how? 어떻게? how는 어떻게? why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는 의문부사로 해석한 거다. 아무거나 해석해도 된다. 명사절일 때는. 됐습니다. 자, 이건 형용사절이에요. 이렇게 다 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I know the 그날을 알아요? 그가 올. 장소를 알아요? 그녀가 사는. 이유를 알아요? 그녀가 행복한. 이렇게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요. 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다 가로가 되어 있죠?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는 첫 번째,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써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아, 생략 여기 써 있네요. 네. 괜히 제가 지저분하게, 괜히 실판 지저분하게, 네. 했습니다. 두죠, 그냥 뭐. 네. 생략할 수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꿀 수 있어요. No, the day, 뭐, where he lives. 여기서 where, 뭐, in which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모든 게 the day that, the place that, the reason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how가 없네요. 네, the way how는 안 된다고요. The way how가 안 돼서 the way how 대신에 that을 쓰든지 the way that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죠? 아니면 in which를 쓰든지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the way를 생략하고 how를 써서 명사절로 만들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사절입니다. 별표를 쳐두시고 when하고 where는 부사절이에요. 자, 관계부사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관계부사가 아닐 때 when은 뭐 시간, 뭐뭐 할 때란 시간, where는 뭐뭐 하는 장소에 부사절로도 쓰여요. 그래서 자,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녀는 sings and dances, 노래하고 춤춰요. 이웃들과 자, 그가 올 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뭐 써야 돼요? comes, 우리 시조 부사절이라는 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쓰잖아요. 시제일치 예외. 그래서 will come이 아니라 comes. 현재 써야 되죠. 왜? when이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 현재 쓴다. 자, 이렇게 관계부사 역할 두 가지. 그 다음, when하고 where는 부사절도 된다. 네, 됐습니다.